안녕하세요, 쇠아드입니다. 어머니의 베란다를 살펴보면 간단한 방법으로도 고풍스러운 느낌의 베란다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항아리와 분갈이를 하지 않은 화초, 그리고 에어플랜트, 공기정화식물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쉬운 실내 베란다 정원 꾸미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항아리 리폼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군데군데 흠집이 난 옹기 약탕기를 선택해서 리폼해 주셨는데요. 광이 많이 나거나 잘 안 쓰시는 항아리들 혹은 금이 가서 구멍을 뚫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 옹기들, 그 소품들을 리폼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사포로 항아리를 문질러 주세요. 광택층 안에 색감이 드러나면서 독특한 느낌을 자아낼 겁니다. 거친 사포로 문질러 주시고, 만일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점점 고운 사포로 바꿔가면서 오랜 시간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화분을 사오시면 분갈이를 하시는데, 이렇게 분갈이를 바로 하지 마시고 잠시 뒤로 미루고 장식하기 좋은 소품이나 화분 위에 가볍게 얹어 두셔도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제라늄을 들이시고 그 위에 얹어 두기만 했는데요. 만약 입구가 넓어서 포트가 빠지는 경우에는 안에 받침을 두시면 됩니다. 어머니의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지 않은 항아리 안에 숯을 넣어두어 물이 고여도 썩지 않으면서 가습 효과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분갈이를 하지 않고 화분이나 항아리에 얹어두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옷을 급하게 사놓고 잘 안 어울려서 못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분갈이를 하기 전에 이 화분과 이 화초가 잘 어울리는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았다가 잘 어울린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해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플랜트 혹은 공기정화식물이라고 불리는 화초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풍키아나 세로그라피카는 수분이 많은 곳에 있기만 하면 잘 산답니다. 또한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여야 하는데요. 특히 이 두 가지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생김새와 키우기 좋은 생명력 때문입니다. 풍키아나는 마치 소나무를 연상케 하고, 그라피카는 입줄기가 얇은 난초를 생각하게 합니다. 때문에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난초를 좋아하는 원예가 분들의 정원에 무척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죠. 뿌리의 개념이 없고 줄기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처럼 바구니에 장식하여 키우셔도 되고, 화병, 항아리, 그리고 다른 화분 등에 그냥 얹어 두어 키우셔도 됩니다. 에어플랜트는 흙을 사용하지 않아서 무척 가볍고 운반성이 좋아서 덕분에 인테리어가 질릴 때마다 위치를 옮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원하는 정원으로 바꿔줄 수 있답니다.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을 가볍게 바꾸는 것처럼 에어플랜트를 여기저기 다양한 장소에 배치하면서 가끔씩 다른 느낌의 정원을 보시고 또 기분 전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가볍고 쉬운 방법으로 베란다 정원을 꾸미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쏘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